우리나라 양송이 버섯 생산량 73%를 차지하는 양송이 버섯 주산지 부역. 이곳 초천면에서 20년 동안 버섯을 키우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원칙은 자연의 순환, 그 흐름을 따르는 겁니다. 1년 중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 수확하는 날입니다. 쌀눈처럼 생긴 놈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버섯을 채취가 들어가요. 지금 현재 이 버섯이 한 7, 8일 정도 된 거예요. 재배도 수확도 까다로워서 버섯 중에서도 고가로 거래되는 양송이 버섯은 하우스 안 3, 4단 베드에서 미생물의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 환기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흙의 역할을 하는 이 배지들이 버섯 재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 배지가 제일 중요해요, 버섯은. 왜 중요하냐면 요게 영양분이 다 있거든요, 퇴비에. 배지의 두께가 이곳에선 30에서 40cm에 달할 정도로 유독 두꺼운데요. 기본 재료로 볏즙을 이용하고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가득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균사라는 게 바로 이 버섯 씨앗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나오더 잘 먹더 안 해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퇴비가 제일 중요해요. 화학 성분이 아닌 천연 볏즙을 1, 2차로 나눠 발효시키고 생육 환경에 도움이 되는 각종 영양분으로 종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배지 덕분에 믿고 먹을 수 있는 버섯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걸 다 쓰고 나면은 볏즙이 나오는데 이게 다 거름이거든요. 이걸 저희 집 앞에 친환경 논으로 들어갑니다. 버섯 수확을 끝낸 배지는 쓰임을 다하고 나면 그때는 다시 집앞 논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하는 논에선 우렁이가 제초를 하고 배지를 비롯한 양송이에서 나온 부산물들은 밑거름이 되어 유기질 퇴비로 쓰입니다. 친환경 볏즙은 배지가 되고 쓰임을 다한 배지는 거름이 되니 버리는 것 없이 돌고 도는 자연순환 방식으로 재배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손이 많이 가더라도 순환 이치에 맞춰 깨끗하고 안전하게 자란 버섯에 좋은 영양이 가득하다는 믿음이 친환경을 고수하는 비결입니다. 면역성 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걸 확실히 저희도 느꼈어요.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친환경 먹거리가 진짜 우리나라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소비자가 아는 것 같아요. 땅에서 자란 벼와 볏즙은 삭힘과 발효의 시간을 지나 배지가 되고 버섯을 키워낸 배지는 다시 퇴비가 되어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흐름. 풀과 바람,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제 역할을 다하는 곳. 농부는 이 자연의 이치에서 값진 보람을 얻습니다.